국악하고 이렇게 가스병하고 CCM하고 사이에서 그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또 다른 갈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갈등을 겪으시면서. 네, 사실 어릴 때는 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쉽게 얘기해서 폭삭 정말 네 부도가 나시면서 정말 숟가락 하나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중앙대학교가 음대 같은 경우 안성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집에 전화도 안 되고 이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을 넘게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서 오셔서 짐을 싣고 데려가시는데 한 말씀 안 하세요. 정말 가봤는데 우리가 살던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1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정말 저희가 뭐 먹을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건 대학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사실 제가 이제 장녀거든요. 장녀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아, 다 접고 직장 생활 해보던지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사실 힘들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혜 주시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레슨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슨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엄마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그 차비만 타서 제가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꽃다운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대학생 때는 얼마나 정말 대학교 2학년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학교에서는 또 자존심은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예, 정말 티 안 내고 선교단에서도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큰 친한 그 선교단 참 언니께서 이제 눈치를 이렇게 채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예, 정말 주머니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마라타 음악 선교단 목사님께서 새로 개척을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단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꽃꽂이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꽃꽂이를 하시는 도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딱 강단을 봤는데 꽃이 없는 거예요. 화분 하나도 없고. 근데 제 눈에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무턱대고 고속터미널에 가면 꽃시장이 네. 지금도 있는, 지금도 있죠. 예.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한 곳을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이제 제가 사실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강단에 놓을 개척교회인데요. 화분이나 아니면 꽃병에 꽃이라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 그러냐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모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신 거예요. 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알겠다고 화병을 이렇게 하나 꽃병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꽃을 꽂을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거의 뭐 반 가격에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꽃을 이제 꽃꽂이 할 걸 재료를 본인이 이렇게 골라 놓으셔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꽂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가서 한 1시간 동안을 그분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정말 꽃꽂이 꽃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